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머덕입니다. 전년도 60초 60세컨드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폭발에 살아남기. 자, 오늘은 어떤 분이 유튜브 댓글로 알려주셨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어떻게 하면 돼요가 아니고 그 캐릭터들 특성을 알려줬어요. 아빠는 장시간 안 나가면 미치고, 엄마는 책을 있으면 책 성애자여서 책이 있으면 좋고, 그 다음 돌도리스가 엄마죠. 아, 그 아들 티미는 나이 걸리기 때문에 제일 빨리 미치고, 그 다음 그 실제 메리제인 성어 덩어리 메리제인은 그 각성시키는 거 알았어요. 각성시키는 거 일단 어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오늘은 이런 거 캐릭터 특성을 알고 있으니까 어제보다 좀 나은 플레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채팅창 혼수두면 강퇴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새 게임 한번 살아보도록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좋습니다. 수프! 야, 뭐부터 가져가지? 아, 뭐부터 가져갈까? 또 고민이야, 이게. 자, 일단 라디오 일단 이거 가져간 다음에 라디오 챙기고 또 옆방을 가서 뭐 해야겠죠. 갑시다. 한글판이에요. 일단 가족부터 아니 일단 해보고 빨리 집어! 생수탄 이것도! 좋았어. 드랍도 삐! 아니야 여기 아니야 총 들고 팀이 여기다! 지금 핵폭발이 터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인연인! 좋아 물이다! 좋아 순조로워 메리제인! 메리제인! 왜 와요! 방독면 오케이! 제가 방독면 오케이야! 메리제인! 돼지 같은 년! 무슨 짓이야! 좋아 도끼! 야, 완벽해! 와우! 야, 근데 내가 먹을 거를 많이 안 챙긴 것 같은데? 지금 완벽하죠? 식량 빼고 진짜 완벽합니다. 자, 식량 빼고 완벽해요. 우와, 지금 다 갖고 와서 총, 방독면, 우와, 구급 상자, 도끼, 라디오, 지도. 야, 진짜 완벽하죠, 여러분들? 그쵸? 식량 빼고 진짜 그레이트! What the fuck! 와우! 총알이 없는데요? 괜찮아, 도끼 같잖아, 도끼. 자, 가봅시다. 아, 책이 없네? 좋됐다. 아, 책을 안 갖고 왔네. 아, 괜찮아요. 좋아요. 자, 일단 물은 충분한데 밥이 좀 없습니다, 배하고. 일단은 첫날은 굶는 게 상식이죠. 가자. 그래도 자, 이틀 5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돌돌이 잘 버티고 있고. 자, 오늘까지는 굶자. 나가야 돼, 이거. 이거를 나가야 돼. 일단은 누구부터 내놓을까? 일단 이거 지도 핑 찍고 갑시다. 핑. 자, 일단 티미를 보낼까요? 아빠를 보내자. 아빠를 보내야 돼요. 어, 뭐야? 방사능에 낙진 정원에 있는 상황이지. 병에 자라나는 버섯이 엄청난 게 많은데 다 먹고 안 돼! 이 버섯은 미친 거야! 절대 먹으면 안 돼! 벽에서 난 버섯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볼까요? 좋아. 균중이야, 균중. 균류, 균. 자, 일단 물을 줘야겠네요. 자, 일단 목마른. 여러분들, 물은 탈수일 때 줍니다. 물은 탈수일 때. 자, 일단 아버지! 우리 슈퍼맨 출발! 자, 일단 탈수 줘야 이거야. 이때 줘야 돼, 이때. 자, 물 줍시다. 물은 다 주고. 배고프진 않네요 지금.
노크 두 번 기억해야 돼. 성냥을 가지고 노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이걸 좁은 지하에서 맞아요. 성냥 몇 개 했지만 화염? 화염? 잠깐만! 야 좆됐다! 불 났잖아 지금! 아... 야 라디오를 사야... 라디오를 뽀개면 구급은 버릴 수가 없는데 아 이거 위기네 벌써? 구급 버리자. 구급은 만들 수가 있어. 아니야 라디오를 버릴까? 아... 아... 그냥 넘길까? 아 살리는 거구나. 아 죄송합니다. 어떤 부급분을 살려야 되지? 아 끝까지 읽어 잘했다. 아 뭘 살리지? 아 카드 살려요. 담으세요. 아 이거 살리자. 이거 살릴 수밖에 없어. 아. 아, 괜찮아. 아이고, 마저 피우지 않았고 팀이 괜찮고, 자 돌돌이도 괜찮아. 아이고, 얘들 배 안 고프네. 밥이 없으니까 얘들이 알아서 절제하나 보다. 자 6일 갑시다. 6일. 훈수는 제가 알아서 취할 거니까 뭐 훈수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오 얘들이 배. 얘들이 배를 오? 밥을 안 먹었네. 물만 줬는데 얘들이 배가 안 고프네. 어 뭐지? 버그인가? 야 오? 자 일단 돌돌이도 괜찮고 팀이 괜찮고 메리제인 괜찮아요. 철 들었네. 자 일주일째 접어듭니다. 자 와야 되는데 오? 아 왔다 찾아왔다. 배고픔. 아 배고픔 찾아왔다. 아버지가 와야 됐는데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고 자 일단 밥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목마름 탈수 떼주자. 탈수. 아버지 식량의 절반을 사용합니다. 그 굶주림 떼주자. 굶주림 떼. 그래 뭐야 샤워? 샤워를 왜 해? 아이 샤워도 씻는 것도 상황 봐가면서 씻어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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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물을 주자. 물 주고 이것도 주자. 우리 은신처럼 모르는 사람이 왔다. 잠깐만 회계사 좀 지금 상인과 도박사를 생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개새끼야! 여물어라.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저 먹튀합니다. 먹튀. 제가 어디 당해봤어요. 자 회계사 저 나. 어! 아빠 왔다! 어 방독면 찢어졌. 어 보자. 도박 끔찍한 버릇이야. 했고 통전이 많아. 많은 가방과 배낭을 가지고 있었다. 많아도 너무 많았다. 그들은 정말 바빴고 가방이 하나 없어져서 사라져도 눈치채지 못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 하나 배낭에 바깥 주머니는 카드 한 벌이 들어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건 낫지. 카드 하나. 아 방독면 갔더네. 카드. 야 또 카드 갖고 왔네. 카드. 이거밖에 안 갖고 왔어? 야 도움이 안 되잖아 아빠. 지금 질병이 3명이네 지금. 아니야 살아보겠다. 이런 거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배고픔. 일단 밥을 다 주자. 보내야 돼 이거. 일단 메리제인 보내자. 메리제인. 메리제인을 다음 판을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도. 오. 질병. 아이고 상태가 나지 않습니다. 팀이 너무 피곤합니다. 테드 녹초 물을 좀 줘야겠군. 질병 녹초. 테드한테 일단 물을 주자. 테드 물만 주고 자
메리제인 출발. 자 메리제인 가져와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가져올 거라 난 믿으심 찾는다. 메리제인 난 널 믿어. 물 어떻게. 아 점점 이게 없는데. 목마름 이제 탈수 때 주자. 아, 근데 이게 탈수 때 주자. 지금은 아껴야 돼. 자 일단 그러면 라디오 들어. 라디오 라디오가 꼭 필요해요. 생존해야 상존할 때는. 자 라디오 도드리지 괜찮아? 탈수 좋아. 탈수 이제 둘 다 주면 되겠어. 군과 접촉했다. 군은 밖에 있었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뿐이다. 지루한 목소리를 가진 군인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도움의 손길을 가져오고 있어. 좋아 이제 우리 친구들을 탈수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줘야겠어. 우리 테드 빼고 돌돌이스라 우리 팀이 물만 줍시다. 저거 들려? 안 들려? 아무도 말 하나니 안 들리지. 한 시간 동안 우리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 전혀. 우리는 그저 벽만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 이걸 안 하면 미쳐 얘들이. 이걸 안 하면 얘들이 미쳐. 좋아 밥이 많이 없어. 아이. 그나마 테드가 좀 다행 테드가 좀 살아있다. 괜찮아. 질병 참고로 여러분들 부모 둘 다 미치면 애들이 가출합니다. 좋아 이런 세상인데 핵폭발 이런 세상인데 라디오가 있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질병 녹초 목마름 냅둡시다. 굶주림 맞아 굶주림. 어? 탄약? 야 이걸 주면 탄약을 준다고? 야 이걸로 주자. 이거를 주자. 줘. 뭐야 무슨 소리야. 사기꾼. 자 야 아 사기꾼이. 아 탄약 주라니까 체크 줘서 도망친 거야. 괜찮습니다. 이런 세상에 뭐 이런 걸 겪어야 더 강해지죠. 자 일단 이거 줍시다. 어? 일단 주파수로 일단 라디오 믿고 삽시다. 이번은 진짜 라디오 믿고 사자. 자 돌아와라. 우와! 와우! 와우! 하 씨바야 이거야 내가 라디오 믿고 산다 했지. 어? 라디오 믿고 산다 했지. 책이랑 구급약. 야 좋아 이걸 누구 살리냐. 좋았어. 뭐야 이거 길목에 지나. 어 좋아 라디오 쩐다. 라디오 꼭 가져와야겠다. 야 이거 누굴 치료할까. 엄마를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책도 얻었고 엄마를 살리자. 왜냐면 부모가 둘 다 죽으면 게임 끝이에요. 근데 팀이가 먹을 거 잘 갖고 왔는데 돌돌이수를 일단 아들 하자. 아들을 좀 튼튼하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미 녹초라서 엄마를 살리자. 그래 아니야 얘를 보내자. 얘를 오케이 배고픔 질병 배고픔 오케이 넘기시다. 그리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건 위대한 삼촌 테러이다. 테리 테리는 거북이와 코끼리 마법사에 대한 멋진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그래 엄마는 책이 있어야 돼. 엄마는 책광이거든요. 책 없으면 얘가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와 야 오케이 왜 안와 딸님이야 딸님이 왜 안와. 어 좋아 읽었고 TV는 매우 배가 고픕니다. 일단 탈수 배고픔 둘 다 일단 물을 줘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어? 좋아! 용감한 신세계. 그래, 주파수를 맞추면서 생존해 나갑시다. 어! 왔다! 들어왔다! 뭐 갖고 왔어? 뭐 갖고 왔니? 뭐 갖고 왔니? 우린 약한 신호를 잡아 정부의 응급 발표 서비스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정말 멋진 소식이다. 바깥 핵 낙진이 좋아. 여행하기 쉬워졌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 아니 아무것도 얻지 못했. 게다가 병까지 걸. 얘 원래 별. 야 얘 원래, 얘 원래 병 갖고 있었어 병. 아씨 병 걸렸네 테드? 아 병 옮겨. 티미를 보내자. 티미를 보내고 밥을 주자 일단. 밥을 다 주자. 배고픔. 티미란 다음에 티미를 보내자. 뭐야? 행상인이 방문했다. 그는 자신이 원리라고 소개했다. 오? 잠깐만. 야! 물 4개랑 총 하나? 그 다음 물 1개랑 이거 하나? 카드? 아 통조림. 아... 야 솔직히 총 필요. 야 물 4개야 총이. 통조림이 많이 없긴 해. 이거 통조림 하자. 통조림. 야 안소가 이거 카드 거래야 거래. 야 웃음소리 안 들려. 야 됐다 된 거 같아. 봤지 야 거래했잖아. 오케이. 메리제이는 매우 배가 고픕니다. 탈수 목마름. 일단 이 두 명 일단 얘만 주자. 얘만 주고. 팀이야 나가 떡으로 너로 정했다. 세 번째 포켓몬 좋아. 팀이 보냈어. 일단 우리 질병 삼형제가 어떻게 잘 살아야겠지. 자 메리제인 일단 자 얘는 물 주고. 오케이 메리제인만 물 주자. 어? 군이 가디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들어가서 즐겨찾기 하여 출시 별풍선 아닙니다. 위치 확보. 야 좋아 손전등. 내가 먹을 건 안 갖고 왔지만 여러가지 부속품을 정말 많이 들고 왔습니다. 좋아 과연 모든 게 계획도 되고 있었어. 좋아 난 믿어. 잘 되고 있어. 얘들이 탈수. 예, 돌돌 있으면 물 주고 넘깁시다. 할 수 있어 우리는. 어? 할 수 있어. 아빠랑 딸을 좀 구물 필요가 있어요. 저장해둔 지방이 있으니. 김신 좀 뭔 개놀이야. 진호꺼 게임. 자 배고픔 질병 넘깁시다. 목마름 굶주림 해만 해줄게. 굶주림. 야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배고프겠다. 모든 게 그립겠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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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다, 야. 야, 어떻게 된 거야? 너무 굶은 거야? 돌돌이 질병은 빠르게 약화되었습니다. 기침, 열, 흉부, 통증. 메리진 미쳤어, 어떡해. 질병 때문에 죽어서, 질병 때문에. 야, 미치면 안 되는데? 아, 너무 질병 때문에 죽은 거야. 목마름, 배고픔. 일단 두 명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 두 명은 좀 먹이자. 그래, 메이리진 이야기를 해야지 미칠 수 있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거야. 자, 터킹. 예? 예? 으아!
전혀, 야, 얘는, 저, 야, 옮겼다, 옮겼어, 미친. 아, 안 돼! 엄마는 죽고, 아빠는 미쳤어, 이제 얘 가출한다. 아, 남은 건 가출한다고. 아빠 오른 왼손 봐봐, 코브라야, 코브라. 미쳤다, 야, 얘 가출한다. 안 돼. 따뜻한 음료와 진주선을 담은 대화만큼 문제를 잘 해결한 것도 없다. 마실 것은 없지만 혼자만 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 미쳤다. 자, 24일입니다. 팀이야, 안 와! 팀이야! 팀이 어딨니? 우리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정상과는 거리가 멀지만 절대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다. 도움의 손길이 빨리 오길 바랄 뿐이다. 얘들 미친 살아났는데. 어? 메리제인이 보급품을 수색하러 나갔을 때를 기억해? 메리제인이 돌아왔을 때 팔뚝 상처를 입었었다. 어? 잠깐만! 잠깐만! 메리제인아, 지금 아빠가 미쳤다가 너 이따가 곧 나갈 거잖아. 어차피 내일이나 모레쯤에 집 나갈 거잖아. 어? 이렇게 된 거야? 자르냐? 어, 들어왔다. 들어왔어. 볼까? 메리제인은 우리가 도끼를 휘두를 때 이상한 생각을 한 모양이다. 메리제인은 절뚝거리며 데피트 나가려고 했지만 다행히도 너무 느렸고 우리는 메리제인이 도망가기 전에 설명하셨다. 불에 달고 도끼날을 상처로 쳐다가고 아 상처 부위를 곱는 것을 막아 주실 것이다. 이제 가면과 싸우는 것은 메리제인의 면역체계에 달려있다. 도끼는 망가졌지만 도끼가 망가졌... 좋아. 우린 팀이야 너무 걱정되었지만 잘 돌아왔다. 바깥으로 떠난 우리의 모험은 발각되어 미행이 붙었다. 잠깐만. 원숭이 있었고 원숭이는 통전이 두 개! 게다가 물 하나! 그리고 끝이야. 허허. 끝이야? 일단 메리제인 보내자, 메리제인. 메리제인을 이따. 이건 쟤 보내자. 아이고. 아빠가 지금 미치고 필요하고 질병이고, 야, 일단 그러면. 다 먹여! 일단 먹여! 자, 우리가 물자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상황, 사실은 분명하지만 메리제인은 우리가 놓친 물건을 발견한 모양이다. 씨앗! 식물의 씨앗! 물 한 병이 필요하지만 씨앗을 심고 어떻게... 어? 야, 이거 좋다! 해! 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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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 메리제인 완전 똑똑한데? 오! 정상이야. 저 엄마 시체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아빠의 부인은 나야! 어, 죄송합니다. 봐보자. 미친 본전인 해보자. 토양, 씨앗, 물 며칠 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씨앗이 쓸모없는 곳에 씨앗이 아니기만을 바랄 뿐이다. 메리제인은 정말로 낙관적이다. 메리제인을 보내자. 녹조 배고픔. 배고픔, 질병, 미친 피로. 메리제인! 갔다 와라! 메리제인! 자, 26일. 근데 얘를, 테드를 보냈어야 했어. 테드가 안 나가면 미치거든. 이미 미쳤기 때문에 상관없어. 자, 27일째. 지도 표시했습니다, 여기까지. 배고픔, 질병. 아껴야 돼. 군대가 오지 않는다. 아직 말이다. 그게 오늘 아침에 라디오 뉴스를 예언이다. 대신에 군은 모든 시민 근처 나무에 나무를 잘라 군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야, 이거 요청하면 먹을 거 줄 것 같은데. 근데 없다. 자, 28일. 잘 살았다. 점점 늘어나. 이거 뭔가 친구 같지 않아요? 우리 나무꾼이 아니야! 그리고 공원 나무다 베지 않을까야! 나무라면 몰라, 나중에는 뭐 몰라도. 자, 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자. 목마름. 야, 둘 다 미쳤는데 지금 칭호? 자, 일단 밥은 둘 다 주자.
자, 29일째로 넘어갑니다. 29일. 아, 탈수. 탈수. 괜찮아. 지금 상황에서 걱정 안 하리란 어렵다. 시간이 지나도 우린 대피소 3, 대피소의 삶과 싸우고 있겠지만 그래도 희망은 잃을 수 없다. 아이, 물이 없다 이제. 아이, 물이 없네. 자, 팀이 먹이자. 팀이만 먹이고. 파이프에서 뭔가 새고 있다는 걸 알았자. 저 초록색 액체는 분명히 결백해 보인다. 자, 최고로 막읍시다. 자, 30일째. 어? 지도가? 잠깐만. 지도가? 잠깐만, 화장실에 가더니 갑자기 우리 지도를 가지고 갔고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제 더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됐다. 더 절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테드는 이런 사실은 개의치 않았고 우리가 테드를 한 일을 깨닫게 해주셔야 한다. 아빠, 아빠, 아빠가, 아빠가, 아빠가 병신이야. 아, 31일째 갑니다. 한 달 넘어가네요. 언제 와, 메리제인? 메리제인! 메리제인은 며칠 내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너무 뭔가 오래되었어요. 뭔가 나쁜 일이 그녀에게 일어났을까 두렵습니다. 안돼. 죽었다. 자, 일단 테드 버리자. 테드. 어? 좋아. 수학할 수 있어. 수학. 그래, 수학할 수 있어. 그래. 32일 수락할 수 있어. 어, 뭐야? 으아! 야! 미친 거 아니야? 네 개로 넣어서 제가 콩나물 씨. 야. 근데 야, 쩔지 마. 봐봐. 근데 메리제인의 유품. 근데 물이 없네. 야, 어떻게? 목말라해. 야, 어떻게 물? 물이 없어. 일단 주자. 자, 일단 테드 보내자. 테드 보내자. 아! 식량아! 어... 아, 씨, 아, 나 미쳤어. 아, 나 진짜 이게, 야, 이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게 어디부터 잘못됐을까? 당신은 비명 횡사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정말 많은 걸 다 갖고 왔었는데, 아. 그게, 이게 질병이 너무. 밥이랑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질병을 치료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메리, 뭐야. 돌드리스도 질병 때문에 죽었고 아빠도 질병 때문에 죽었어요. 뭐 아껴서 죽은 게 아니고 굶어서 죽거나 뭐 탈수 때문에 죽은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해야죠. 아, 다시 이어서 합시다.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어, 꼭 이번에 꼭 책까지 하자.